스스로를 먹여 살리면서 하루하루 담담하게 나아가는 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도 인생은 충분합니다. 저는 현재 89, 정신과 의사로 일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월급 받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월급쟁이라고나 할까요? 모두 환자들이 저를 믿고 찾아준 덕분인데 오랜 세월 일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람의 고민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잘 해내던 일도 어떤 계기로 갑자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원인은 누군가와 오해를 빚었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계기가 사소할지라도 일단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갈수록 타인 또는 직장에 싫은 면이 보이고 불안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쌓여 끙끙대다가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대의 문제도 큽니다. 주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지나치게 간섭하다 보니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죠. 자, 의사로서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전 인생 대부분을 일에 바쳐왔지만 일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웃음. 물론 싫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좋아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일하면서 어떤 큰 목표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역시 없습니다. 웃음. 사실 전 한없이 굶뜬 인간이라서 유령이라고는 눈금만치도 없습니다. 매사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움직이는 일 따위는 절대 불가능하죠. 제가 해온 일이라고는 그저 눈앞에 환자가 날 믿고 의지한다면 그에 보답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자 정도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로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타협할 부분을 찾을 수 있답니다. 누가 뭐라 한들 결국 마지막 목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를 일하다 보면 무엇 때문에 일하는 것일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일에 보람이 없다.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는다. 인간관계가 힘들다. 원인은 제각각입니다. 다들 괴로워 보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요?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대자면 인간은 생활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그래왔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죠. 그것이 일을 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건강한 사람은 모두 자신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돼서야 자신의 두 다리로 사회에 우뚝 서고 나서야 비로소 어엿한 어른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돈 때문에 일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직접 돈이 되진 않더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일을 뒷바라지하고 가족을 지키는 것, 자식이나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돈의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생활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인간은 모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도 남을 돕고 싶다 같은 거창한 이유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랍니다. 덧붙이자면 전 개업인은 아닙니다. 70년 정도 의사 일을 하고 있지만 줄곧 병원에 고용된 의사, 그러니까 월급쟁이입니다. 딱히 야망도 없었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커 독립했고 저도 나이를 먹어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단골 환자들 때문에 여의치 않더군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70여 년이 흘렀네요. 좋게 말하면 흐름에 몸을 맡긴다고 해야 할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자세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나 누가 어떻게 사는지 등 여러 정보를 쉽게 접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 불안과 불만으로 괴로운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날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친들 그건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하기 전에 눈앞에 닥친 생활이 있고 나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죠. 그러니 왜 일을 하는 거지? 하고 방황할 때는 단순하게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결론 지으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일을 하는 원점이니까요. 사는 보람이나 자기 성장 같은 건 자신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다음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답니다. 지금 이미 자신을 먹여 살릴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 일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보자. 그래야 인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외래 환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는 성장할 수 없다. 일하는 목표를 잃었다라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은 제법 깁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애착을 가지면 실망하고 초조해지기 쉽죠. 체면이나 지위, 명예 따위 얽매여 남의 눈을 의식해서 일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몇십 년 일하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전투태세를 취하기보다는 먼저 받아들이세요. 미간을 찌푸리며 늘 이 일의 의미는? 같은 어려운 문제를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불편해서 일을 맡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나 오래 근무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퇴직 후 재취업한 사람 중에서도 이 일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 하고 못마땅한 얼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예로부터 흔히 큰 뜻을 품어라 라고 하는데 너무 큰 야망이나 높은 목표를 가지면 앞날이나 성과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조금 눈높이를 낮춰보면 어떨까요? 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하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사가 순조롭지 않은 거랍니다. 괜한 힘을 빼고 뭐 이 정도면 됐지.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하고 허세 없이 순순히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주어진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일을 부탁한 사람도 기뻐합니다. 한층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그 상황이 거북하다면 그때부터 노력이든 공부든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한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일흔이 되고 여든이 되면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지위나 경력 따위는 알 바 아니죠. 신분 차이도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잡담을 나눌 친구가 있다면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다.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자세가 꾸준함의 비결이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해. 일은 즐겁게 해야 해.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그건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하는 일을 만날지도 몰라 정도의 자세로 살아야 괜한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라는 마음가짐이 일을 착실히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가시고 불쾌한 일이 생겨도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하고 느긋하게 넘길 수 있죠. 그러다가 간혹 생각지도 못한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일이 적성에 맞느냐는 사실 사소한 문제이며 일의 내용보다는 인간관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일이 싫어지는 원인의 대다수는 인간관계입니다. 어딜 가도 일이 싫어진다면 사람을 사귀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일할 때
너무 적성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남아돌면 인간은 괜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을 쓰죠. 쓸데없는 일에 참견을 하려 듭니다. 한가함은 독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바쁘게 사는 것이 좋아요. 요즘 시대라면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일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거나 조바심 내지 말고 잘 생각해서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일이 식사나 청소처럼 자연스럽고 평온한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어떠셨나요? 내일 위해 사느라 오늘을 잊은 당신에게라는 책이었는데요. 나카무라 스네코, 90세 현직 정신과 의사래요. 이분이 쓰시고 정리는 다른 분이 하셨나봐요. 오크다 히로미라는 분이. 그리고 한국어로 옮기신 분은 정미애님. 펴낸 곳은 21세기 폭스입니다. 제가 어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읽으면서 되게 위안을 받았던 책인데요. 제가 또 제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진 상태로 자고 오늘은 그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정말로 거의 한 95% 정도 나아졌어요, 기분이. 제가 할머니가 안 계신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거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어릴 때여서. 근데 이분이 90세 현역 의사시잖아요. 정신과 의사라는 것도 너무 좋고 90세가 넘으셨다는 것도 그냥 위안이 되더라고요. 뭔가 툭툭 던지듯 괜찮아 괜찮아. 근데 뭔가 또 그 연륜이 있으니까 되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저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하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 먹방 유튜버 찌영님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떤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분식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웃들 만나는 재미로 이웃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가게를 안 관두시더라고요. 아, 저도 나중에 어딘가에 정말로 마지막에 정착을 하는 곳에서 식당을 하나 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려고 너무 바쁘지 않게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아, 여기 있는 말들이 다 하나같이 다 명언 같아요. 그냥 뭘 그렇게 생각해, 뭘 그렇게 최적화를 시켜야 돼, 왜 그렇게 다 좋아해야 하는 거고 사실 아니잖아요. 겉으로 봐서 멋있는 것도 사실 보면 되게 지루한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뭐 진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티스트 정도? 누구나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할 순 없잖아요. 그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 이분이 70년 동안 개업을 안 하시고 어딘가에 고용돼서 9시부터 5시까지 지금도 풀타임을 일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이 설명 하나만으로도 뭔가 제가 제 인생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이랬던 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심지어 이 저자는 일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전혀 막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막 후회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책 전체를 읽으면서 아 진짜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뭔가 사람이 정말 편하다. 이런 생각 계속 들었어요. 이런 분이 저희 할머니라면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신다면 뭐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어도 그냥 할머니랑 저녁 한 끼 먹고 나면 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게 상관없는데 뭔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 키가 148cm에 몸무게가 40kg가 안 되신대요. 원래 주 6일로 일하시다가 2017년 8월에서야 주 4일로 바꾸셨대요. 아 근데 진짜 아시죠? 직장에서 보면 막 승진하려고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열의와 막 그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풀 충전된 그런 사람이 제일 빨리 관두잖아요. 한참 있다가도 아직도 일하고 있는 사람 보면 별 야망 없어 보였던 분, 별 기대도 없어 보였던 분. 그런 분들이 사실 진짜 제일 오랫동안 길게 승승장구 하시잖아요. 한 회사에서 보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개업할 수 있는 분이신데 안 했다는 거에서 어떤 성격인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좋은 게 있어도 잘 안 갈아타고
있고 크게 막 연연하지 않고 자기만의 그냥 본인이 마음 편한 거, 행복한 삶, 가족 중심 이런 느낌이 막 들어서 아, 이분의 가족이신 분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장들이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랍니다. 이것도 너무 웃긴데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된 것도 남을 돕고 싶다 뭐 이런 이유도 아니었고 그냥 어쩌다 보니 딱히 야망도 없었고 그냥 아이들을 키우려니까 돈이 필요해서. 근데 또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일을 못했으면 지금까지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어제 자기 전에 제가 진짜 위안받았던 문장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제는 왜 그렇게 와닿았는지 위안을 너무 받고 제가 얼마나 또 제 인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오늘은 또 상상이 안 가네요. 어제 왜 그랬는지. 너무 신기한 게 저한테 항상 필요한 책을 저는 우연히 참 잘 찾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진짜 팩폭 아니 너무 저의 전공을 찔러가지고 너무 웃기면서도 정신 차리고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되더라고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걸 까먹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